당사자의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트집을 잡기도 어른 된 입장에서 민망하긴 해. 하지만 난 덕인 양 어머니 같은 분이랑 사돈 못 맺어. 서로 상처내지 말고 이혼사 접읍시다. 진우 씨와 의논해보겠습니다. 의논하지 마. 그냥 혼자 접어. 이런 상황에서 덕인 양 내 며느리로 들어와서 절대 못 버텨. 아무리 그 양반이 애워싸도 온종일 얼굴 봐야 할 사람은 나야. 그럼 덕인 양 힘들어지고 모친께서도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면 남은 인생 괴로울 거야. 어렵게 찾은 생모한테 효도하는 셈 치고 다 없었던 걸로 하지 그냥 이 자리에서. 왜 대답 안 하나?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습니다. 알아들었다는 건 두 번 다시 우리가 볼 일은 없다는 뜻으로 들어도 되겠나?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 그런 줄 알았으면 그만 가봐요. 네. 만약에 우리가 다시 볼 일이 생기면 덕인 양 어머니의 과거사를 낱낱이 밝혀내서 진짜 모진 꼴을 보게 할 거야.